대부분의 선수들이 남산 할 거예요. 네, 뭐 남산 시즌 트랙 같은 경우에 거의 국민 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트랙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잘하면 남도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그 사이에서 또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와, 이거에는 장애 선수가 있다는 거. 조경민 선수가 스팟은 항상 좋은데 말이죠. 스팟은 좋은데 뒤에 좀 부족해요. 네. 자, 일단 조영이 3위까지는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들어갑니다, 이거. 자, 3위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영 선수가 했어요. 와, 조영 선수가 지금 승점이 마이너스 2점이기 때문에. 이거 맞아야 돼요. 승점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어떻게든 플러스 점수까지만 올려내준다면, 네. 조경민 선수는 어떻게든 4위 안쪽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황을 긴장할 수 있죠. 그런데 김찬우 선수가 월등히 또 반등하고 있다. 네, 남들 싸울 때 김찬우는 진짜 시속 160으로 날아가네요. 네. 지금 8점으로 단독 1위. 그렇죠. 네. 그리고 홍준호 선수는 지금 공동 2위입니다. 정진 선수와 지금 공동 1위 달리고 있는데 정진 선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승점 1위에다가 할 수가 있는데요. 조경민 선수 아주 운명 띵. 정진 선수가 많이 떨어졌네요. 정진 선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차이민 선수는 글쎄요, 차이민 선수도 5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만큼 조경민 선수와 서경민 선수가 많이 끌어올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민 선수가 지금 제 수요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정민 선수가 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많은 변수를 또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진 선수와 송동현 선수가 플러스 5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정진 선수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해서 3점이라든지 2점을 획득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김영진 선수였죠. 네, 밑에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좀 마이너스에 있는 선수들이 플러스 점수를 얻어서 특히나 조경민 선수 같은 선수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조경민 선수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혁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죠? 자, 김성 선수 미안하죠?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네. 지금은 진짜 조경민 선수가 굉장한 기회를 맞은 거예요. 왜냐면 늘 2위와 3위를 번갈아서 획득한 정진 선수가 지금 7위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경민 선수에게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경민 선수가 만약에 3위로 들어온다면 현재 마이너스 점이기 때문에 0점이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진영빈 선수도 지금 5위인가 5위 정도에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진영빈 선수가 이렇게 또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면은 조경민 선수에겐 그야말로 땡큐죠. 그렇죠. 네. 플러스 점수에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마이너스거나 이제 0점이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였던 조경민 선수에겐 굉장한 기회가 아닐 수 없고 서경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점이기 때문에 1점을 더 획득해서 지금 4등으로 들어와서 1등을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고요. 자, 2위가 송동현. 3위는 조경민 선수가. 야, 이거 좋은데요, 조경민. 자, 감사합니다. 네, 서경 그리고요. 4위. 5위 권영호 나! 와, 올라오네요. 올라왔어요. 예. 자, 6위가 좋을까요? 자, 8위가 차인민 선수고. 8위 떨어졌고요. 예. 자, 6위가 진영빈, 7위가 정진. 자, 7주차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운틴 포레스트에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현재 승점을 본다면 네. 김찬호 선수가 승점 12점으로 일단 안정권 확보했고요. 네, 그렇죠. 2위는 8점 송도현 선수. 예. 이들은 뭐 거의 8점이라고 하세요. 지금 정진 선수가 3점으로서 지금 3등인데 예. 지금 4등이 1점 김현주 선수거든요. 예. 그 아래 0점 선수가 두명이 포장도 제형 구경이에요. 야, 야, 김찬호! 지금! 오, 날라가고 있어요! 김찬호 선수는 3위! 야, 이거 진짜 큰일이야! 조경민! 1위로 갑니다, 조경민! 와! 권영훈 선수 3위! 예. 이거 대발랐는데요? 야, 서장군이 뭐 또 나오고, 김찬호 선수 야, 예, 김찬호 선수가 지금 바위에 부딪히면서 나머지, 김찬호 선수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팀에 예. 나머지 선수들이 김찬호 선수를 다 치고 왔어요. 지금 아마 야. 김찬호 선수는 8일 겁니다. 자, 이때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위여도, 그래도 만약 3점 하더라도 9점이기 때문에 예. 일단 말도 거니까 송도현 선수도 의외입니다. 송도현 선수가 항상 2위를 구걸할 수 있었는데 실수 안 걸고 들으시니까는 지금 김찬호 선수가 실수량과 더불어서 송도현 선수까지 같이 묻어갔거든요. 송도현 선수가 예. 5위죠, 4위. 4위인가요? 예. 와, 정진 선수가 올리고요. 자, 이제 4위로 가겠네요. 정진 선수. 4위로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 예. 서경근 선수 1위를 한다면, 진짜 0점인데요. 예. 서경근 선수. 진출 가능성 있어요. 예.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정진 선수가 5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4위로 올라왔네요, 정진 선수. 자, 정진 선수가 3위! 3위!
권영우 선수, 아, 이럴 수 있었는데. 아, 이러면서 정진이 올라오네요. 야, 정진이 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습니다. 야, 정진 선수! 지금까지 3위, 2위, 그리고 7위를 했어. 예. 사실 정진 선수가 3경기에서 7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만, 야, 그거는 근심이라, 이렇게라고도 네. 얘기를 한다는 듯이. 3위까지 올라오네요. 네. 아, 아주 이러면 조경민 선수의 2위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1위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조경민 선수 2위를 하면 나카테더니 뭐 네. 좋을 줄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조경민 선수.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야, 야. 야. 조경민 정진 그리고 김영진 선수. 홍동현 선수 들어오고요. 아, 권영우 선수 7위네요. 네, 그러면 차인민 선수가 8위고요. 차인민 선수가 6위입니다. 자, 뭐 이렇게 돼서 전부 네. 경기를 치러 봤는데 일단은 지금 뭐 김찬호 선수는 6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안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진출이 가능하고 홍동현 선수도 네, 높은 점수로 이제 진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경근 선수가 마지막에 1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진출이 확정이 됐죠. 네, 아 정말 야 정말 서경근 선수에게 서경근 선수만을 위한 경기가 되어버렸네요. 네. 경기가 예. 와 정말 첫 번이로 올라갔어요. 예. 첫 번이로. 자 그럼 다.